전자담배 유해성을 두고 정부와 담배업계의 의견 충돌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 담배 회사가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직접 실내 공기질 측정기를 설치하고 전자담배와 일반 담배를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전자담배가 연초보다 실내 공기질 오염에 있어 확연히 덜 유해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문다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전자담배와 일반 담배 유해성을 두고 정부와 담배업계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필립 모리스가 일반 소비자들이 드나드는 커피 프랜차이즈 매상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원래는 하나의 공간이었던 흡연실을 두 개로 나눠 한쪽에는 전자담배를, 또 다른 한쪽에는 일반 담배를 필 수 있도록 마련해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각각 실내 공기질을 측정해봤습니다. 실험에 사용된 측정기기는 환경부로부터 1등급 인증을 받은 것으로 미국 필립 모리스 본사 등 전 세계 주요 기업과 기관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개정된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5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75일 경우 미세먼지 주의보가, 150일 경우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운영이 중단됐던 날을 제외하고 정상 운영이 됐던 30일간 매일 1분 간격으로 측정한 값의 평균 수치를 비교한 결과 전자담배를 피우는 베이핑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3.7로 일반적인 실내 공기질보다 낮았지만 일반 담배를 피우는 스모킹룸은 285로 베이핑룸보다 12배가량 높았습니다. 평균치가 아닌 최대치를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베이핑룸의 최대치는 110이지만 스모킹룸의 최대치는 1750으로 일반 담배를 필 경우 전자담배보다 16배가량 미세먼지 농도가 더 짙었습니다. 미세먼지 측정기의 내부 필터를 비교해도 확연히 다릅니다. 스모킹룸에 설치된 내부 필터를 살펴보면 사용 전 흰색에서 한 달 만에 새까맣게 변했지만 베이핑룸의 경우 약간의 색변화만 있을 뿐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내부 초미세먼지 농도 감소율도 비교해봤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를 베이핑룸의 최대치인 11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베이핑룸의 경우 일반적인 실내 공기질로 돌아오기까지 약 2.29분이 걸렸지만 스모킹룸은 약 5.33분이 걸렸습니다. 공기질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오기까지 시간도 약 2.3배 차이 난 겁니다. 흡연자들에게 가장 좋은 선택은 금연이지만 금연을 할 수 없는 흡연자들에게는 보다 나은 대체 제품과 또 그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측정 결과는 매우 유의미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담배업계 주장에 힘이 실릴 만한 결과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지만 식약처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소비자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희입니다.